오늘의 먹방은 맥도날드 그 미니언 스페셜 미니언 슈비버거 슈림프 앤 빕버거를 먹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이걸 세트로 주문했는데 제가 아까 사실 동네 맥도날드에서 먹고 오느라 그 바비큐 불고기 버거를 하나 단품으로 더 시켜놔가지고 그거를 세트로 먹고 일단 이 버거만 갖고 왔어요. 버거만 갖고 와서 이 버거는 이거 방송에서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븐일레븐 스파클링 워터는 그냥 제가 편의점에서 사오는 거고요. 콜라 대신 마시려고 0칼로리로. 어디서 만든 거니? 이것도 롯데 칠성이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찍고 개봉을 해야지. 사진 어플 열고. 개봉! 빠바바바바. 이러면 보이려나? 빠바바바. 야. 뭔가 고급진 이게 볼록볼록 덮여 있어요. 사진 찍고. 눌러서 빼면. 이 새우버거하고 그 소고기 버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 있길래 한번 봤어요. 이렇게 하고 인증샷 항상 한번 이걸 또 열어봐야 되겠죠?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모양 흐트러질 것 같긴 한데 그 비주얼보다는 안에 내용물을 좀 보고 싶어서 저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그네 국익님 어서 오세요. 위층이 그 토마토 슬라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에 이제 소고기가 있고, 그다음 밑에 새우튀김이 있어요. 채팅방에서 갈수록 야식이 거창해지네요가 아닌데 먹고 남은 거 갖고 온 건데 먹고 남은 거 갖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슉 들어서 오씨 왜 자꾸 흘러나와.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채팅방에서 감튀 없어요. 감자튀김. 제가 사실 아까 저녁을 동네 맥도날드에서 먹었어요. 먹을 때이
이 버거 세트를 구매를 하면서 바비큐 불고기 버거를 하나를 단품으로 추가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바비큐 불고기하고 그 감자튀김하고 그걸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버거는 이번에 그 영화 미니언즈 개봉에 기념해서 나온 그 미니언 슈비 버거예요. 지금 화면에 그 자막으로 뜨고 있잖아요. 미니언 슈비 버거. 그래서 새우튀김하고 소고기가 패티가 같이 있어. 패티가 더블? 아, 그건 버거킹이지. 그래서 이게 한정판일지 계속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맛 어때요? 저는 1955버거만 먹어서 글쎄요. 그리고 이게 여기 그 야채 들어가 있는 드레싱은 1955버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1955버거는 아프리카TV에서 방제를 숫자로 못 거는 거 아시죠? 숫자 19 때문에. 아, 그 노란 치즈 맛이요? 아마 이거 약간의 그 드레싱일 거예요. 아, 여기 슈비버거에는 치즈 토핑은 없어요. 치즈 토핑은 없고, 일단은 제 아래층에 빵한 장, 그리고 새우튀김 패티, 그리고 소고기 패티,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양상추랑 드레싱, 그렇게 올라가요. 이쯤에서 음료수를 하나 제조를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산 스파클링 워터. 칼로리 제로라는데. 한번 따라 보고. 이게 400ml가 다야? 일단 컵에 한잔쫙 따랐고요. 한번 이거는 남은 건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약간 뭐톡 쏘긴 하네요, 탄산수. 제가 탄산수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 탄산수를 뭐냐? 저 탄산수 사실 그냥 마시진 않아요. 뭐 아이스티 타 먹는다든지 더치커피를 넣는다든지 전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이게 새우튀김 그 아래에 약간 뭐 달짝지근한 뭘 발랐어. 원래 있는 건가? 그냥 튀김에 뭐 허니버터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 그 제일 위에 있는 드레싱 있잖아요. 이게 아마 아일랜드 드레싱인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 드레싱이 약간의 살짝 그 스파이시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함을 잡아줘요. 이게 단품이 5,800원이거든요. 아, 단품이 5,400원. 그리고 그 세트가 6,800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한정판이라서 먹어보는 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먹어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곱 버거라면 당연히 먹겠지만. 그리고 비싼 거는 뭐냐, 점심때 세트 메뉴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 롯데리아에 불새버거 있잖아요. 길쭉 해가지고 반은 새우튀김, 반은 불고기 패티 그렇게 있는 거. 그거는 맛있게 먹으려면 새우를 먼저 먹고 불고기를 먹어야 해요. 근데 이제 불새버거가 쇠고기 패티랑 새우튀김을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다란 버거에다가 나열을 했다면, 이 슈비버거는 그냥 2층으로 쌌어.
시기만에 새우가 살아있어. 맛이 살았다는 거예요. 새우가 살았다는 거 아니고. 살았으면 못 먹지. 버거는 다 먹었고요. 버거를 다 먹었으니까, 자, 일단 먹방.